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7월 14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0.04% 상승, 나스닥이 2% 인근으로 상승하다가 -2%로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1.72% 하락. 먼저 미국 시장 상승 중에 있을 때 마감한 유럽은 양호하게 마감됐거든요. 독일 1.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중국도 계속 양호한 흐름, 1.77% 상승. 중국 펀드가 상당히 올해 30% 수익이 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거 있어요. 중국이 최근에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케이도 2.2% 전이 상승했던 상황입니다. 자, 환율은 1190원대에서 쌍바닥 이루면서 1200원대로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약달러 기조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미국의 테슬라 S&P로 갈 수도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16% 가까이 올라가다가 차익실현 물량 대거 출회되면서 -3%로 마감된 상황.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종목들도 기술주들 3%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1일 6만명 이상 늘어난 그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식당, 술집, 실내 영업 금지하는 그런 부분 주 전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이슈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쉼없이 신고가 랠리하다가 전일 좀 강하게 밀렸던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받을 때 돼서 그냥 좀 조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물론 음봉이 너무 크게 밀리는 상황 좋지 않아요. 내일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일로 가기 전,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이 양호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다우존스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상승 전환, 그죠? 다우존스는 어저께 빠지지도 않았습니다만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0.39% 상승. 나스닥 선물 0.53% 상승입니다. 자, 요 패턴 하나 잘 익혀두십시오. 지금 하나라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닥터K가 오랜 동안 실전 경험을 해본 결과 이런 패턴에서는 바닥, 단기 바닥입니다. 단기 바닥을 많이 찍고 올라오더라. 뭔가 하면요, 여기부터 추세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쌍바닥 패턴이거든요. 야, 여기 안에 뭐 파동 더 있는데, 세부 파동 하나, 둘, 셋으로 빠지는 부분을 3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패턴에서 바닥 찍은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하락하지 않고 0.5% 정도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우리나라 시장 데미지가 2% 그냥 하락한 것보다는 좀 덜 할 텐데요. 그래도 추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상승 가능하다 했는데요. 전일 강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외국인 전처럼 매수세 잘 들어오지 않다가 1000억대 같으면 거의 뭐 그죠? 25일 이후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그러한 큰 매수세는 없었는데 전일 들어온 것은 참 양호했습니다만, 어저께 미국이 좀 빠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2200 여기 위를 강하게 돌파 시도 한번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 외국인 선물이 전일 6000개 가까이 사주다가 조금 축소된 상황이 있습니다만 양호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가 인근에 많이 밀었어요. 6000개 이상 어저께 사들어간 거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약세 출발할 것은 일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과연 얼마만큼 조정을 잘 받고 마무리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2170 정도만 지켜낸다면 그거보다 더 양호하게 여기 정도, 그다음 여기 뭐 꺼야 될 선이 너무 많아서 다 꺼올 필요는 있겠습니까만 일단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2170 정도만 잘 지켜내면 일단 양호한 흐름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0.78% 하락 출발, 코스닥 0.1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내지는 업종 대표주 종목군들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오늘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 전 세계적으로 대세입니다. 그래서 수소라든지 수소경제라든지 풍력 내지는 언택트 관련 이런 쪽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2025년까지 100조 규모로 추진하겠다라는 오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로 인해서 어떠한 또 시장의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잘 챙겨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전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 잠깐 살펴보자면요. 삼성전자 뭐 5만 3천원권 정도 내지는 밑으로 좀 처진다 하더라도 5만 1천원권 정도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매수 들어오고 전일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상황이니까 적당하니 분할 매수하는 것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이닉스는 그에 비해서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반도체 D램 가격이 뭐좀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던데요.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쌍끌이 매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현재 수급이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33만원 인근 가서 밀리는 모습인데요. 밀렸다 다시 또 탈환했습니다만, 여기 전고점 33만원대를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추가 상승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텐데요.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강하게 올랐고 조정 적당히 받고 다시 상승 이후에 횡보 조정, 옆으로 큰폭 말고 이렇게 제법 그래도 축 처지지 않고요. 옆으로는 슬슬슬슬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횡보 조정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로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나. 31만 원권 정도, 20일권 정도로 조정을 좀 받으면 분할 매수 내지는 30만 원 정도는 지키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니까 최근에 의견은 30만 원과 33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 매매하시라 그렇게 의견 드렸는데요. 30만 인근 정도로 내려오면 신규 매수는 한번 가담해 보시고, 돌파할 때 과감하게 일부 물량 따라가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으나, 그것은 단기 트레이딩이 되는 분만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조정 받을 때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 4천원권에서 매수 들어갔는데요. 10만원권 상당히 강력한 지지권 예상하고 있고, 처진다더라도 10만원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고, 11만원권인 여기 20일권을 강하게 돌파를 반드시 좀 해내야만 전고점 부위인 12만원권대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LG화학 지금 현재 낙폭이 좀 2%대로 있어 보이는데, 단기는 아닙니다. 52주 신고가 권역인데 조금 처진다 하더라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20일 훼손 안 하고 한다면 홀딩도 가능하다. 엔씨소프트도 매수 들어가 있는데 일단 플러스권인데요. 지켜보도록 하죠.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미령님, 써니님, 수현님 반갑습니다. 이제 구독자층이
교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듣고 있으면서도 말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죠? 저는 한번 인연 맺었던 분들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나쁘게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사정이 되면 팀원으로 있을 수도 있고, 사정이 좀 여의치 않으면 좀 쉬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흔들려도 폭락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엔소프트 1%대 하락. 자, 수젠텍과 나이스 평가 정보는 차익 실현했습니다. 눌려주면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2차전지 1%대 하락. KMW도 하락 출발. 셀트리온 하락 출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 상승 출발. 자, 콩순이 반갑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40% 하락 출발. 코스피 코스피 0.40% 하락 출발. 코스닥 0.58% 하락 출발입니다. 외국인이 128억 매수 들어와요. 선물도 295개 일단 매수 우위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어저께 들어왔거든요. 자, 삼성전자 이쪽으로 많이 사들어온 거 보셨죠? 삼성전자 정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올라간 것도 없거든요. 자, 일회성 비용이 포함됐다.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 포함됐다고는 합니다만 8조 2천억인가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겁니다. 그죠? 외국인 스스로 담고 있어요. 같이 담을 필요 있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가능하다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 방에 다 말고 살살살살. 자, 미국이 나스닥이 2% 빠져도 크게 흔들림 없죠? 자, 2%에다가 지금 0.5 만회하고 있고, 장중에 강하게 가다가 차익 실현 물량 나온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출렁거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본다면 시장 전체가 나빠서 폭락한 건 아니거든요. 2%가 폭락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추가 하락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적당히 지금 갭 하락한 부분 반도시도 만약에 지속적으로 논다면 양호하게 갈 수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일단 적당한 위치에 있어요. 적당한 위치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빠지진 않았다 이겁니다. 일단 양대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일단 잡혀요. 이렇게 된다면 좋은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일단 유입되고 있습니다. 40억 규모 양대시장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고 외국인이 장 초반에 일단 매수 출발했습니다. 자, 종목들 보시면 양호한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만회 시도 나옵니다. NC소프트 0.73%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이거 잘 못 살 겁니다. 왠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는데 물론 돈이 많지 않으면 200만원 갖고 있으면 150만원 갖고 있으면 이거 사기 좀 부담되는 거 맞아요. 왜? 한 주 사고 나면 나 사지를 못해. 그런데
비중이 뭐 천만 원이 있다 칩시다. 그럼 10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잘 못 사요. 96만 원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요. 어휴, 너무 비싸잖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아요. 많이 올라와 있는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을 덜 탈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겁기 때문에 이제 뭐 기관 외국인이 싹 이렇게 많이 사주지 않으면 잘 못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이 안 달라들면 흐름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플러스권이고요. 자, 시장 하락 출발했고 반등 빠르게 나오는 종목들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지 않고 추가 하락 중이거든요. 자, 셀트리온 확실히 강합니다. 오늘 33만원 돌파할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원 돌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전일 셀트리온 그죠? 하고 셀틴 헬스케어하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때문에 최근에 그냥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한번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 맞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데 시장이 반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나 홀로 강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바이오가 조금 시원찮은 편에 속했는데 오늘 빨갛지 않습니까? 일단 그죠? 순환매가 빠르게 빠르게 돌아옵니다. 그런 거 예측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센스 있게 네, 순환매가 중요하군요. 이렇게 한마디씩 날려주시면 아주 그죠? 쌍방향 방송이 될 수 있을 텐데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IT 전기전자 약세고요. 전일 강세 보였던 자동차 조선 대번에 조정 받고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꼭대기니까 사지 마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빠져요. 빠집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정 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비교적 강세 보이고요. 나머지 언택트 관련 결제 관련 다 조정입니다. 자, 5G도 약세고 게임도 약세고 엔터 강세 보이는 데가 별로 없어요. 바이오 쪽하고 자, 두산 퓨어셀 이런 쪽 풍력 그린 뉴딜 이쪽으로 조금 강세, 나머지 다 약세입니다. 수현님 중요합니다. 자, 열심히 하시니까 힙을 드리죠. 닥터케이는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얄팍해서가 아니라 아무 대꾸도 안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서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이 딱 지켜보다가 어디가 뻘겋게 물드는지 그쪽이 강세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가 지금 벌겋죠? 자, 어디가 가장 빨리 딱 돌아서는지 지켜봐야 돼요. 그죠? 자, 딱 보고 있다가 만약에 단타 매매를 한다면 그쪽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단타를 한다는 거 당일 매매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관심 종목을 딱 뽑아놨잖아요. 그죠? 오늘 엔터가 그래도 그나마 그죠? 지금 바이오 다음으로 지금 그래도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쪽이 만약에 양봉 내지는 벌겋게 물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쪽을 딱 따라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는 그죠? 이거는 우리는 10만 4천원권에서 분할 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사라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죠? 조금 처지면 분할 매수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은 치고 가면 좋은데 33만원을 뭐 치고 가면 또 좀 밀리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죠?
근데 진저 선수는 33만을 딱 돌파한 순간 따라갑니다. 그거 내가 매매에 자신 없다 하시면 33만 돌파할 때 강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33만 딱 돌파할 때 일부 물량 한5%이 정도는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쳐져도 다시 추가하면 되니까요. 잘못하면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고점을 딱 돌파하잖아요. 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요. 일단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관망하되, 최근에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올랐거든요. JYP 들어가면 안 돼요.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SM은 별로입니다. YG가 반등 가능한 권역이긴 한데 시장 흔들흔들 해버리면 밑으로 처질 거거든요. 그냥 더 지켜보십시오. 더 지켜보십시오.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거 아니다 딱 생각하십시오. 여기 35,700원권인 20일 정도에 왔을 때 매수 시작하십시오. 일단은 반등 시도 나오니까 시장 지금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돌아서려고 하거든요. 본인이 돈을 100% 갖고 있다 치면, 예를 들면 여기 한30% 투자할 수 있다 치면 5% 가능, 처지면 또 5%. 여기 20일 권역 더 처지면 별로입니다. 일단 자, 처질 수 있어요. 밑밥 까는 게 아니라 위치가 그래요. 20일 인접하면 좋다 그러잖아요. 이런 데가 매수 포인트거든요. 잘못하면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5% 매수 가능. 그 다음에 처지면 35,000원권 정도에서 20일 지지 받으면 또5% 매수 가능. 그렇게 하려면 가능. 자, 의견이 막 달라지잖아. 왜? 아까는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라고 말문을 열다가 딱 보니까 왼쪽에 컴퓨터 더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이게 반등하는 거 보이잖아. 그러니까 재빨리 말을 딱 바꾸잖아. 그 말이라기보다 전략입니다. 전략. 밑으로 추가로 비실거리면 오늘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하는데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돼요 딱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 됩니다. 5% 매수 가능. 내려오면 5% 더 추가 의견 드렸어요. YG 엔터테인먼트. 자, 셀트리온. 야, 셀트리온 이거 33만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 바이오 강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5% 매수 가능. 셀트리온 33만원 인근이니까 돌파하면 더 가거든요. 5% 매수 가능. 많이 실지 마요. 자신 없는 사람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고점부에 잘못 밀리면 진짜 밀려요. 사자마자 그냥 물립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근데 매수 가능. 여러분들 리딩을 실시간으로 경험해보시고 팀원으로 합류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진짜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날려드립니다. 이렇게 날려드린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뭐 일주일 무료 체험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맨날 아침마다 무료 체험 시켜드리는데 무슨 무료 체험, 그죠? 아침에 방송 검증하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됩니다. 확률 보십시오. 4 이러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셀트리온 20, 32만 9천 원대에서 살수 있어요. 딱 그랬습니다. 사자마자 지금 2천 넘게가. 그리고 어저께 칠판 강의 한번 해봤습니다. 조회수가 이게 뭡니까? 그죠? 이거 허접한 내용일 것 같아요. 조회수 79회. 그죠? 안철수 버전으로. 실망입니다. 이거 들어보면 팁 1부터 5까지 이거 핵심 필살기 중에 필살기 별거 아닌데도 이거 매매 기법 이대로 해가지고 상당히 유용하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거 무료로 올려놨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공짜입니다, 공짜.
5%만 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막 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 본인들한테 있습니다. 수연님, 시장 시원찮은데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KMW 사한 이후에 위에 있죠. 위에 있습니다. 다 기억해요. 삼성전자도 살 수 있다고 지금 며칠째 노래 부르는데 위에 있습니다. 밑에 아니에요. 위에 있습니다. 소수님도 어서 오시고. 이거 봐봐. 이거 팔아먹은 거는 빠지잖아. 팔아먹은 거 빠진다니까요. 목표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라고 딱 이야기했어. 미리. 수젠텍도 팔아먹었는데 뭐 날라갔습니까? 빠지네. 그죠?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돼요. 시장이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챙기고 안 토해내고 챙기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정받으면 사면 돼요. 조정받으면 또 사면 돼요. 자, 의외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시장 KMW 바로 플러스 전환 간 거 없다니까. 5G 중에 이게 대장인데 간 게 없어. 자, LG화학 1%대 하락.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조금 더 시원찮아요.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건 LG화학입니다. 그죠? 오늘은 꽁이가 안 보이네. 자, 외국인이 326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이건 바람직합니다. 선물을 확 꺾었습니다. 일단. 자, 미국 선물 그만그만한 자리 있습니다. 미국 선물 그만그만한 자리 있어요. 별 변동 없고요. 자, 미국이 전일 제법 흔들렸는데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어요. 자,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있어요. 외국인이 슬쩍슬쩍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어저께 미국 나스닥 2% 빠졌다고 끝장났다고 생각했다면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 따위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거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지만 한번 볼까요? 이거 봐봐. 삼성전자 사들어오죠? 삼성전자 사들어온다는 건 뭘 사들어온다고요? 우리나라 사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리 없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간게 없습니다. 봐봐요. 제가 보름 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건 물려받자다. 이거 간거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들은 적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안 빠지잖아, 봐. 왜? 외국인이 사들어오거든. 야, 삼성전자는 간 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슬슬 사들어가도 되겠다.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틀렸습니까? 별로 안 빠지잖아요. 그죠?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자, LG화학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이 이런 구간이다 이겁니다. 이런 구간. 그죠? 이렇게
전고점을 33만원 냅두고 30만원까지 밀렸다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계속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빵! 띄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 이, 여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게 치고 하면 이렇게 한 번 더 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죠? 숨고르기. 양호한 거예요. LG와 그러니까. 지금 뭐 1.65%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적당히 버티내고 올라가면 더 가는 겁니다. 그죠? 그 상황을 셀트리온으로 여기 전고점 돌파할 것 같으니까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카카오 사라 그러던가요? 카카오 사라 그러더냐고요. 빠지잖아요. 그죠? 한국, 여기 사라 그럽니다. 여기서. 아유, 진짜. 나 못 산다 그랬어요. 저 분명히 아침에 방송에서. 사자마자 물리잖아. 사자마자. 물론 저도 물리는 거 있지만, 이거 주식 좀 아는 사람 지금 여기서 사라고 이야기하면 잘했다고 말할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 너무 고점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냐고요. 여기서 대놓고 사라 그럽니다. 아유.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런 권역에서 같은 고점 부위라도 돌파 가능성이 있고 힘을 좀 응축하고 조정을 좀 받고 난 20일 인근 한 이런 데 사야 올라가도 올라가지. 이거 5일선 깨지 뭐라고요? 5일선 깨지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입니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3에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다 요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만 덜렁 듣고 샀다면 물리는 거라니까. 자, 엔소프트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딥니까? 20일 인근이죠? 이거 20일만 안 깨 물이 없어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장 안 좋은데 올라가네. 왜? 여기 탄탄하게 블록될 소식이 나오는데도 안 빠지거든요. 형님이 지금 그죠? 셀트리온이 지금 추가 상승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그죠? 둘째 동생 아닙니까? 그죠? 둘째 동생이란 표현 좀 이상합니까? 차남 아닙니까? 차남. 그죠? 형님아, 나도 가자! 하려고 폼 딱 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램시마가, 그죠?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좀 있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차하면 또 추가로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가볍다면 좀 그렇습니까? 표현이 이상합니까? 13만원짜리 가볍다면 좀 그렇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진짜. 그죠? 부담돼서 원합니다. 여기 상한가 3번 먹었습니다. 닥터케이. 상한가 3번 먹은 사람입니다. 그죠? 바이오가 유독 강합니다. KMW 관계 없으니까 빠지지도 않아. 빠지지도 않아요. 5G 오늘 그죠? 조금 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죠? 5G가 정부가 또 육성하는 산업 중에 하나니까. 근데 유독 딴 거에 비해서 못 가. 좀 짜증납니다. 3전 양호하네. 됐고. 하인스 좀 시원찮습니다. 계속 시원찮다 했어요. 자, SDI는 전고점 인근에서 밀려서 일단 20일 권역까지 일단 밀립니다. 아, 다시 밀리네. 다시 밀립니다. 그죠?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서 더 밀리면 곤란합니다. 더 밀리면 곤란해요. 누구한테 달렸다? 외국인 선물한테 달렸어요. 외국인 선물한테. 얘가 조지해야 되겠다 싶으면 밑으로 그냥 선물 패대기를 쳐가지고 여기를 팍 깰 것이고요.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하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정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형님아, 한번 살리 더. 좀 갈만한데 또 발목 잡냐? 아유, 진짜. 아침에 짜증 되게 났어요. 제가 잠 거의 안 잤거든요. 밤새도록 불안해서가 아니라
이것저것 보다가 2신가까지 괜찮았어요. 그래서 2%인가 올라가고 있었어. 1. 몇 프로. 그래. 예! 한번 더 가겠네, 딱 했는데. 새벽에 내심해 보내보니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진짜. XX 했습니다. 그죠? 왜냐면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빵! 하고 치고 올라가면, 그리고 외국인 기관 어제 쌍끌이까지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법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어저께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인데, 아, 진짜 짜증났어요. 짜증났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이. 잡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잡주 들고, 그죠? 혼자서 공짜로 막 홍콩 갔다가 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이 먹기보다는 덜 깨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웃기죠? 주식 돈 벌려고 하는데 많이 안 깨지는데 노력해라고? 그러니까 돈은 언제 버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할 때도 아니고, 그죠? 안 깨지려고 지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배양되고 나면 저절로 수익은 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갑니다. 셀트리온도 살 수 있다 한 가격보다 위에요. 시장은 깨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포인트 4 하니까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그죠? 개인의 욕심의 끝판왕을 한번 보여드려볼까? 이거 욕심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거 욕심 말고 뭐가 있냐고요? 이거 욕심 말고 뭐가 있냐고요? 여기 96만 사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한번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달도 안 돼가 얼마 깨졌습니까? 60만 깨졌거든요. 60% 70% 깨졌어요. 예를 들어서 미수풀빵에다 신용까지 다 썼다 칩시다. 그냥 오링되고 나왔습니다. 벌써 오링되고 나오고 나니까 붕 다시 올라가죠. 우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 댕기지 마십시오. 고점에 있는 거 이런 거. 그죠? 아주 오래된 종목입니다만 HLB 어디 갔냐? HLB 아주 오래됐다니까 표현도 좀 이상한데 여기 2만원 하던 게 18만원 갔어요. 9배 올랐지 않습니까? 9배. 근데 여기 들어가고 뭐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죠? 박살. 그죠? 속으로 뜨끔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죽어요, 잘못하면. 그죠? 요새 모씨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만 이순신 장군이 그랬습니다.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전장태에 나가는 장수는 죽음을 보증과 같이 등에 짊어지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임전무태의 이야기 자세를 말하는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죠? 여기 총칼만 없지. 내 돈을 줍줍줍 하려는 기관 외국인 애들의 우리가 밥이 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기 있냐 말이지. 무기 있습니까? 무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무기? 자, 시장 다시 반등합니다.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조금 릴렉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에 종목이 뭐 나쁘지 않으니까 다 반등해요. 다 됐어. 보여줍니다. 레시 발런스노
자, 시장 계속 하락 중에 왔다 갔다 횡보 중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디가 빨리 돌아서는지 보자 그랬죠. 5G가 빨리 돌았습니다. 일단 5G. 그리고 제약바이오 오늘 강세 보인다 했습니다. 남북 경협 이거 뭐 돌아선 축에도 안 속하고. 자, 최근에 여기 그죠? 원격 진료 이쪽으로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대번에 빨갛게 돌았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음식료가 빨갛게 돌아서네요. 음식료. 요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아, 오늘 요쪽으로 빠르게 돌아서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이 장 초반에 계속 이렇게 좀 지지부진 하다가 전일도 강하게 땡긴 걸로 기억하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망하기 이릅니다. 장 초반에 이 정도만 버텨내 준 것만 해도 양호하다 할수 있습니다. 0.47이면 아무 일 없는 거나 비슷해요. 그냥 충분히 빠질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메이저들의 생각은요, 이거 위기감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와 같은 종목들, 끝도 없이 올라갔던 종목들 조금 차익 실현 물량 한꺼번에 좀 많이 쏟아졌구나.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죠? 큰 이슈가 없어요. 코로나 확진자 늘어난다고요? 모르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락에 대한 이유로 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그죠? 그렇게 따지자면 코로나에 더 직격탄 맞는 것은 다우존스거든요. 다우존스 플러스예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설득력은 좀 있을걸요? 지금 현재까지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장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냥 내 주식 올라가고 있는지 얼마인지, 지금 64,000원인지, 수현님 KMW 가지고 있는데 64,000원인지 65,000원인지 이것만 보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이런 지금 추이도 살펴보시고 기관 외국인의 흐름이라든지 선물의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율의 동향이라든지 해외시장 동향이라든지 그런 거다 지켜보셔야 돼요. 미국 선물 장 중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 처지네. 야, 이게 마이너스권 안 가야 돼요. 마이너스권 가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크게 안 빠지는 것도 어저께 그런 상황에서도 재빠르게 반등 시도가 나오네? 이러면서 약간 안도하는 거거든요. 크게 많이 안 빠지는 거는요. 근데 어제 저점 깨고 밑으로 쏟아지면 달라집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 계시면 구독 그리고 모든 알림,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딱 여시고 종 모양이 모든 알림 전체로 설정되어 있는지 딸랑딸랑 설정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간 방송이라든지 할 때 알림 가니까 좋습니다. 카페 링크도 걸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슈퍼챗으로 그리고 팬클럽 가입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할까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팬클럽 가입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여기 구독 옆에 가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제 사이트라서 그러는데, 제 채널이라서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요, 결제되는 금액이 있긴 할 겁니다. 근데 그죠? 그 금액보다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본인이 서비스를 찾게 받을 것 같습니까? 그것만 딱 이야기할게요. 그죠? 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제 팬이라는데 제가 그냥 가만 모른 척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거 몇십만원 아닙니다. 그냥 넷플릭스 한달 보는 값밖에 안돼요. 그죠? 더 하면 웃긴 놈 되니까 고맙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알뜰하시구나 전부 다. 여기서 저항받다가 돌파되면 여기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네요. 여기서 딱 찍고 올라가죠. 자, 오일에 대한 흐름도 거의 안 틀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넘어가기도 못하고 많이 처지기도 못하고 왔다갔다 박스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일에 대한 전망이 안 틀리니까 14승 1패를 하지. 전망이 안 틀리니까 14승 1패를 하지. 그죠? 닥터 K 크루드 오일 매매 수익 공개 14승 1패 이거 뭐 그냥 재수로 될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오일입니다. 오일 재수로 될 것 같아요.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11,300달러 밖에 못 벌었어요. 1,300 밖에 못 벌었습니다. 만 재수일 것 같냐고. 유튜버들 중에 해외선물 하는 애들 많이 있죠. 허구한 날 박살납니다. 허구한 날. 호두까기인가 뭐 있잖아. 봐보세요. 맨날 돈 1,000만원씩 꼬로 박아요. 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가 잘났다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나지 못했는데. 하이닉스가 참 별로네 최근에. 그죠? 최근에 하이닉스 사라 소리 절대 안 하잖아. 그죠? 앞전에 사도 된다 그랬습니다.
도망치듯 던지고 나갈 자리도 아니에요. 반등 한번 넣으면 적당히 그냥 빠져나가면 돼요. 디램 가격 운운하더니 확실히 삼성전자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다른 분야가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타격이 좀 있는 듯한데 8만원은 아마 지킬 겁니다. 8만원은. 8만원 지킬 거예요, 아마. 그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중간에 어중간하게 매수하지 말고요. 8만 원까지 만약에 밀리면 그때 반등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적당히 빠져나올 때 단가가 적당히 조절되잖아요. 8만 2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적당히 빠져나오면 돼요. 빠지고 있는데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자꾸 사놓지 말고요. 야, 이거 셀트리온이 33만 넘어가는 듯 하다가 또 내려오네. 아직까지 몰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더덜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자, 여기가 맞을 겁니다. 여기가 블록D 소식 나왔거든요. 근데 대번에 들어올려요. 그리고 또 블록D 소식 또 나왔지 않습니까? 뭐 빠진 것도 없어. 그냥 적당하니 그냥. 그죠? 옆으로 횡보 조정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거세게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녹십자 날라갔고 신풍지약 날라갔고 자 외국계 순매수 연한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고스피 하이닉스 뭐양저 이거 제가 맨 처음 97년도 매수했던 종목이 보혜양조입니다. 주식 딱 시작할 때참 새롭네 오늘 보이니까. 제가 총무팀에 근무할 때거든요. 어음을 회장이 발행한다. 소식 딱 듣고요. 보혜양조. 그죠? 한 가지 이유 더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오해 소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광고회사 다녔거든요. 사진 찍어가지고 영업팀한테 그거 해가지고, 그죠? 보고하면요. 그때만 해도 어음으로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죠? 오늘은 외국인이 사고 파는 종목이 평소에 주도주 성향이 없어. 이거 맞아요? 수량 기준. 아유, 그렇지. 죄송합니다. 뭐가 이상하더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들어옵니다. 외국인. LG화학 사네요. 오늘 셀트리온 사네요. 신풍제약도 삽니다. 저 언급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높게 올라가서 잡아놓으면 큰일 나요. 쌈바 계속 팔아. 쌈바. 자, 쌈바 팔고 셀트리온 형제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코스닥은 집계가 안 놉니다. 자, 시장 개발학 이후에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계속 눈치보기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65억 코스피에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좀 들어온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SK 하이닉스도 매수세 일단 잡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잡힙니다만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바이오 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5G도 양호한 편이다. 나머지는 그만그만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양호한 흐름. 아침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사고 싶으면 사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음식료 쪽도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환율까지만 체크해 보고요. 환율 아까 보긴 했습니다만 1205원입니다 적당한 상황이네요. 자, 미국 선물이 추가로 더 반드시 좀 강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상황 후장에는요 양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중국이 개장했는데 크게 데미지 없이 양호한 흐름으로 가도 추가로 양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요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